네, 이번엔 꽃의 움직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꽃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꽃을 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 그 타임라인 패널에서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첫 번째 그 프레임을 지정하시고 나서, 자, 우리 자, 어디까지 좀 늘려줄까요? 여기 그한 20프레임 정도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무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자, 각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서 로테이션 값 여기를 360도로 돌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꽃들이 360도로 돌아가게 되죠.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꽃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탑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처리된 그 꽃의 각도가 처리된 꽃에 대해서, 자, 이제 무브 클립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핑, 그룹에즈, 무브 클립. 자, 무브 클립으로 묶어주시고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하면, 자, 돌아가지요. 자, 이번엔, 자, 1분 프레임에, 자, 위치를 시켜주시고 난 다음, 자, T자를 클릭해서 글씨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휴먼 편지체 24포인트, 자, 중앙 병렬로 맞춰주고 에디트, 자, 누르고 난 다음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 close. 자, 그리고, 자, 여기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자, 위치를 좀잘 맞춰주시고요. effect 패널, add effect 클릭하셔서 appearance position, 저는, 자, 여기 그 type right slow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그, effect로 본인의 마음에 드는 effect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글씨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글씨가 한 번만 움직이도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스크립트를 주는 방법. 또한 가지 방법은, 이 글씨에 대해서,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스탑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에 대해서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고 스탑 액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에서 무비 클립. 으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Stop Playing at End라고 하는 예를 눌러주면, 자, 여기, 자, 플레이를 하고, 자,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자,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 눌러주시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여기에는 커피잔 만들기.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장. 자, 원본으로 저장했고, 자, 그리고 SWF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